기타의 허준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싱얼롱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져왔었는데요. 이 싱얼롱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관객 대표 한 분을 모셔서 무대 위에서 같이 싱얼롱을 그 대표분이 마이크를 들고 했었습니다. 어제는 저희 그 D컴퍼니의 부사장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정말 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무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구나. 뭐 이런 거를 부사장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노래를 진짜 잘했거든요. 근데 어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음을 내본 적이 없어요. 모든 소절소절마다 그 삑사리라고 해서 뒤집어지기를 계속 시연해 주시면서 큰 웃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우리 같이 연주해 주는 동생들 중에 키보드 하는 준현이가 노래를 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준현이를 오늘 무대로 관객 대표 겸으로 해서 정말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소개할게요. 키보드의 윤준현 군 나오세요. 치는 윤준현입니다. 그랬어? 바로 왔나요? 진짜 목소리가 벌써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? 여러분 피아노 진짜 잘 치는데 노래는 떨릴 수도 있어요. 그동안 어떤 분들 세션 했었어요? 글쎄요, 지금 적재 세션 하고 있고요. 네. 네. 또 샘김 밴드에서 서스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럼 그 친구들하고 무대 경험은 참 많을 텐데. 네. 그죠? 그쵸. 네, 앞에 보고 얘기하셔야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준비가 되면 관객 대표로 준현이가 싱얼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
세상 모든 것들 잘했어, 잘했어.